안녕하세요. 알람이다. 11시 10분. 제가 평소에 뭘 먹고 일어나서 뭐부터 하는지 이런 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것부터 뭐라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제가 뭐 하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어나면 바디 체크부터 하는데, 그냥 오늘은 이렇게만 할게요. 원래는 상의 탈의를 하고 바디 체크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다음에 용기가 좀 생기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메뉴를 골랐어요. 이 정도 메뉴로 제가 항상 즐겨 먹는 아침 그 오버나이트 오트밀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버나이트면 어제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지금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오트밀을 50g, 한 번, 두 번 넣어서 총 8g. 이렇게 이만큼 남은 건 잠깐 세이프. 그 땅콩 향, 뭐 오트밀, 바나나, 이게 좀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한 10분, 20분이라도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있었나? 20분 정도 있었던 오트밀과 그릭 요거트,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먹을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일단 다 붓는 게 아니고 조금만 부어요, 일단. 그리고 살짝 펴준 다음에 100g 정도? 여기다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저의 아침이 완성되었어요. 이제 거실로 가서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시나몬 맛있다. 탄수화물 80에 단백질 27, 지방 27. 뭐 이런 식으로. 냠냠냠냠냠. 아침 식사부터 설거지까지 끝. 현재 시간 3시. 이제 두 번째 끼니 먹을 시간입니다. 어제 미리 해동했던 틸라피아를 먹을 거예요.
레몬즙이랑 다진마늘. 레몬즙은 그 비린내를 잡아주고, 다진마늘은 향을 입혀줍니다. 이게 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모든 음식은 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조금 위에 부어주어요. 200도에 20분. 따라라따. 고추 좀만 넣어야지. 스리라차 소스. 따라라라따. 현미 210g, 틸라피아 한 80g, 그리고 야채는 많이 먹으면 좋으니까요. 두 번째 비니도 끝! 제가 지금 회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준비하고 회사 가보겠습니다. 뿅! 드디어 오늘 하루 일과 끝났습니다. 연습도 하고, 연습 중간중간에 밥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다녀오고, 운동 끝났으니까 운동 직후에 마지막 식사, 이렇게 닭가슴살 100g이랑 아까 시켜놓은 샌드위치. 지금까지 저의 하루 일과를 보셨습니다.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가 좀 유난히 짧았네요. 뭐 할 게 많아가지고 먹는 거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 일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먹어볼까? 맛있겠다.